그 대학 생활을 이제 마치시고 입대를 한 상황에서 사법고시 합격. 가만 있어. 그, 저, 그 전에 예. 두 가지만, 저희 학년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참 운이 없는 학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학 4학년 때가 벌써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고등고시, 그땐 고등고시라고 그랬죠. 고등고시 9회 쪽에 저희가 대학 4학년이에요. 그러면 서울법대 4학년이면 고시장에 가면은 쉬운 말로 좀 어깨를 잰다고요. 제일 많이 합격되는 확률이 높은 2층이거든. 서울법대 4학년. 근데 저희 4학년 때가 고시 9회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3,500명 이상이 시험을 쳐서 딱 4명 합격했어요. 4명. 왜 그랬죠? 그게 하여간 이상하게 그렇게 그전에 뭐 몇십 명은 됐는데 딱 4명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법대 4학년 우리 학년에서 합격된 사람이 딱 하나 나왔어. 그게 1등으로 합격했어. 네명 중에. 근데 이름이 박영호라는 친구인데, 아, 이 친구가 59.6으로 1등을 했는데, 필기시험에. 그 4.45입니다, 이거. 간신히 59점, 60점을. 그럼, 59.6이면 60점이니까. 그런데, 구두점에 떨어졌어. 그래서, 저희 법대 4학년, 묵살발이 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죠.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박영호가 떨어지면서 4명 중에 하나 떨어지고 셋 남았잖아요. 그셋 중에서 1등한 분이 요전에 국무총리로 뭐 이상스럽게 돼버린 김영준 헌재 소장. 그 사람이 그네 사람 중에 1등한 분입니다. 예, 한 학년 우리보다 아래인데, 예, 그게 저희 재학 시절에 뼈아픈 비극이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졸업을 했죠. 58년에. 그리고 포기하려니까 너무 억울해. 한 번만 더 치고 군대 가자. 근데 영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58년 초에 보따리 싸질머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8월 달까지 시험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서 8월 달에 시험 치고 그리고 10월 초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죠. 결과는 아직 못 보신 채로. 결과는 이제 뭐몇달 후나 나오니까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 광주 포병학교로 또 팔려갑니다. 포병학교 팔려간 지 닷새 만에 간신히 어떻게 신문을 얻어봤어요. 조선일보인데, 16일자 조선일보야. 58년 12월 16일. 6일. 그거까지 기억하시네. 15일 날 합격자 발표라는 건 아니까. 근데 신문을 딱 사면 적이니까 한 50명 명단이 딱 있는데, 가운데쯤에 제 이름이 있잖아요. 가서 교관한테 얘기하고 대대본부의 대대장한테 얘기하고 해서 간신히 휴가증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군복 입은 채로 구슬고시장에 들어갔어. 예? 그래서 마지막 구슬고시까지 다 합격되고 내려가서 포병학교 2개월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육군본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59년 5월 달에 훈련을 면제받고 장교 훈련을 면제받고. 면제받고 육군 2등병 1042-1155 군번. 군번 육군 2등병 이한동 임 육군 중위 2등병에서 중위로. 2등병에서 중위가 됐어. 그래가지고
법무장교로서 임관을 이제 정식으로 받고 첫 부임한 부대가 이태원에 있던 서울 육광구사령부예요. 그땐 육광구가 거기 육광구사령부가 거기 있었군요. 있었어요. 가서 첫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이런 사령관이라고 와서 앉았는데 조그만 분이 새까만 분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이렇게 퉁퉁한 대령이 하나 떠들고 있어. 한 분은 박정희 소장이야. 한 분은 김제춘 대령. 그래서 군 생활을 이제 3년 8개월 했죠. 그러셨군요. 군대는 그러니까 3년 8개월로 하시고 대위로 예편하신 거죠, 바로? 대위로 예입해놨죠. 소령 예비특명까지 받고 이따가 제대했어요. 그렇게 예편하신 게 62년에, 63년 63년이요. 2월달 2월 3일 63년 2월에 예편하시고 그때부터 한 20년간은 법조계에 몸담게 되시죠. 그렇죠. 판사. 81년까지 그렇죠. 81년까지. 우리가 세는 걸로 20년이네요. 고봐. 그 법조계에 계실 때 담당했던 사건 중에 특별히 기억나거나 하시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참 많은 세월이 흘러서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 제가 제대하기 전에 직전에 육군본부 법무감실 육군 중앙고등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을 했거든요. 대위로. 그런데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용기 대령이 여러 가지 금전과 관련된 비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부산 지역의 모든 기업인들로부터 정치 자금이라고 그래서 막 받고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주임 검찰관으로 혼자 법정에 들어갔는데 부산의 재벌들이 전부 관련됐으니까 변호사들이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아주 참 인상적입니다. 버거우셨겠습니다. 무척 버거웠죠. 요새로 말해서 참 버거운 그런 법정 투쟁을 한 기억이 있고 그때 또 말씀해 군 법무관으로서 주십시오. 군 법무관으로서 비상계엄 그리고 혁명 그걸 두번 겪었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육강구에 있을 때 1960년에 4.19 겪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4.19의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육강구에서 다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참그 중에 가장 참 인상적인 건 서울에 주둔했던 조재미 장군의 육군 제15사단이 경복궁에 주둔하고 그 데모 진압을 위해서 들어와 있었는데 육군이 4.19 이후 한 5, 6일 2, 3, 3, 4일경부터 학생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의 법무감실이 법무처가 되거든. 법무처 휘하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앞으로 그 모든 군법회의가 열리면 이제 그런 거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날 집합을 시켜요. 저희 검찰관들을. 그래서 군의관 하나씩을 대동하더니 밤중에 서울 시내를 한 서너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조에게 경찰서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있는 학생들을 다 석방하라는 거예요. 이게 4.19 사에 안 나와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이 소령인데 단장으로 해서
집차 하나를 타고 용산서, 성북서, 뭐 마포, 교도소 이런 데 가서 경찰서장들 뭐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영장하고 전부 대조하고 잡혀 있는 학생들 영장 없으면 그냥 경찰서 백차로 막 집으로 보내주고 그랬어요. 저희가 타고 간 차에 실어다가 태우다가 또 주신 적도 하수집에 있고. 갖다 준 고대생 뭐 부지기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을 진두지휘 그럼 하신 게 조재미 장군이. 아니지 계엄사령부가 그걸 아, 하잖아요. 계엄사령부가. 송혜찬 씨가 계엄사령관인데 계엄사령부가 확 입장이 바뀌더라고. 그건 지금 몰라요. 그때부터 이미 바뀐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현장을 제가 뭐 경험했어요. 그런 게 이제 참 지금도 생생하게 남았고 그리고 그 계엄령이라는 거, 계엄령이 이제 선포되면 일반 군법회의 검찰관들이 일반 법원의 검사들, 판사들까지 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아주 그 특이한 환경에서 두 번이나 계엄군법회의를 해서 민간인들을 막 처벌했어요, 깡패들. 그런 그 경험이 기억이 있으시네요. 납니다.